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오늘도 계속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새로운 NPC, 탈 수 있는 NPC 추가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일단 어제 투싼 작업은 했었죠. 투싼 번호판이 달렸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례가지고 전기차 소리가 납니다. 오호! 자, 앞부분에도 번호판 달려 있습니다. 번호판은, 야, 이거 번호판 이렇게 좋은 번호판이 있나요? 자, 번호판 한번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판 숫자 이름은 123-4568. 자, 123-4567이어야 되는데 8로 됐고요. 조심해주세요. 자, 이쪽으로 가서 자동차 전시장에 가면은, 자, 새로운 차, 이번에 추가될 차들이 버전 30되면 추가될 차들이 세대가 있는데, 일단 이 중에서 i20 탈 수 있죠. i20 탈 수 있고, 저기 투싼도 탈 수 있죠. 탈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한 차, 바로 부가티 디보 탈 수 있을 것인가? 탈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타고 나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얘가 좀 자리를 비켜줘야 됩니다. 비켜주세요. 이 차를 빼서, 자, 레카차에 붙여버리고 내려! 레카차야, 끌고 가라. 자, 그리고 다시, 오, 문이 안 내려갔어. 왜 이래? 자동문인데 이거? 자, 왜 지금 내려가지? 아무튼 열려라! 그렇지. 자, 디보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 디자인을 보십시오. 와우, 와우, 차! 자, 후진 한번 해주고요. 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자자자자자, 나갔죠? 나갔습니다. 와, 투싼 타고 와서 부가티 디보 갈아탔죠. 오, 저 차 봐. 와, 야, 디보 멋있다. 일단 부가티 시론에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습니다. 디자인이라든지 여러가지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고요. 우와, 우와, 멋있다. 야, NPC 중에서 진짜 멋있는 차가 만들어졌네요. 자, 새 차 한번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새 차, 처음 보는 차네요. 반가워요. 자, 세차 깔끔하게 한번 해주고요. 가라라라라라라라라. 와, 말려주고. 그렇지. 한번 달려보겠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와, 와, 소리 봐. 비켜라! 와, 점점 운전교실에 주변 NPC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와, 와, 바퀴 자국. 와, 여러분, 이 디보는 일반 도로에서 타는 게 아니라 경기장에서 타야지 제맛이죠. 야. 근데 저기 뒤가 왜 저기? 어디요? 뒤에. 저거 뒤에 공기 역학이라고 하죠. 에어로 시스템, 에어로 다이나믹. 네, 공기를 밑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야, 디보 타고 내가 경기장에 오다니. 예전에 3D 운전교실에 부가티 시론 만들고 나서, 와, 시론 멋있다, 빠르다 막 이랬었는데, 더 멋진 부가티 차가 운전교실에 지금 이제 생겨났습니다. 버전 30에 이제 추가될 거고요. 와, 바로 이거지. 우후, 여러분, 첫 차례가 처음이라서 핸들이 익숙하지가 않네요. 야, 뒷모습이 멋있다. 와, 이게 지금 이 연습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몇천 바퀴 돌아야지 이제 트랙에 이제 속도를 내고 막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오늘 지금 첫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혀하.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한번 보고 싶은데? 잠깐만. 우와. 잠깐만, 이렇게 보니까 훨씬 멋있네. 자, 근데 이게 이 카메라로 레이싱 트랙을 달린다는 게 쉽지만 않거든요. 허! 브레이크 약간 잡아주면서 꺾어주면서 야하. 아호. 야, 카메라 보면서 가기 어렵다. 자, 와, 멋있다. 자, 터널 들어가면 카메라가 어떻게 될까요? 차가 보일까요? 보이네. 아우! 여러분, 디보 굉장히 괜찮습니다. NPC 차 중에서 거의 최고 등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와, 웬만한 진짜 람보르기니 V12 그란투리스모보다 훨씬 더 존재감 있는데. 아, 잠깐만. 부가티 형제. 부가티 형이죠, 시론. 자, 시론하고 한번 옆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형! 나야! 오, 니가 왔구나! 와, 근데 진짜 형보다 멋있네. 뒤에 리어등이나 그 스포일러 올라간 거나 보니까. 이야. 잠깐만. 얘랑 한번 비교해볼까? 람보르기니 센테나리오랑. 와, 센테나리오보다 멋있다. 내려. 센테나리오. 뭐, 좀 지금 부가티가 크죠? 얘 좀 키워야 되겠다. 얘 탈 수 있나? 하죠. 확실히 여러분, 시론보다는 디보가 낫죠? 지금 뒷모습이. 얘 보다가, 얘 보니까, 아, 틀리네! 아참, 여러분, 사이버 트럭이 며칠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출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총알도 못 뚫고 엄청나더라고요. 지금 유튜브에 많은 리뷰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야, 이 차 사이버 트럭 갑자기 막 그런 영상들 보니까는 막 갖고 싶더라고요. 이 사이버 트럭 총알도 못 뚫고. 운전교실에는 사이버 트럭이 있습니다. 야, 바로 이것이 사이버 트럭이야. 우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버전 30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중고차 매장하고. 야! 야! 내려. 뭐야? 너네 뭐 하는 거야? 길이야? 밤, 빠바밤. 밤, 빠바밤. 어? 뭐지? 세일을 지나가고. 자, 이렇게 정말 위험한 장면이죠. 여기서 차들이 하나, 둘, 셋! 내려! 하면은 나는 클라죠. 여기서 점프 한번 해볼까? 아뾰! 잠깐만, 여기 슈퍼 점프 띠. 얘네 바퀴에서 조금만 더. 오, 안 되죠? 와, 근데 이럴 줄 알았어. 네, 여러분, 오늘도 3D 운전 교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